갑자기 진실 게임을 뭐 이렇게 각 잡고 해? 아, 빨리요, 빨리.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. 웃었다. 언니가 날 좋아할 확률? 100%? 이 정도면 안심이야. 이제 약 먹고 자자. 나 쓴 거 질색인데 언니가 먹여주면 안 돼요? 선생님, 언니 아니고 선생님? 한 번만이야. 감기 더 심해지면 안 되니까. 20%. 스킨십에 거부감도 없고 투정도 다 들어준다. 그럼 시험 잘 보고. 에? 아니지, 침착해라 나지오. 진짜 감기 때문에 한 걸 수도 있잖아. 닭이냐 달걀이냐 찐레즈냐 해녀 우정이냐, 그것이 문제로다. 그렇지. 언니, 이제 선생님 아니에요. 언니예요. 어? 짠! 나도 이제 어른데요. 잘했어, 내지호. 우리 축하 파티 할까? 그것보단 갑자기 진실 게임을 뭐 이렇게 각 잡고 해? 그땐 몰랐다. 아, 빨리요, 빨리. 어른들의 진실 게임에 대해 나는 그만큼 순수했다. 아니, 그만큼 어렸다.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. 가장 따뜻한 색은? 블루? 쑥키 히데코? 쑥키? 귀엽잖아. 지금 떠오르는 알파벳을 말해보세요. L? 됐어. 거의 다 왔어. 여자끼리 키스하고 부비부비 하던 거 교육자의 관점에서 좀 가시기하지 않나? 다 똑같은 입술이고 다 같은 거시기야. 그럼 직접 해보는 건? 사실 여자 입술이 더 부드럽다더라. 근데 이건 진실 게임보단 취조 같은데? 나도 묻자. 넌 왜 그런데 관심이 많아? 말도 안 되는 상상인 거 아는데 언니랑 내가 키스하면 어떨까 궁금해. 대박. 이건 찐이다. 언니, 나 좋아해요? 나는 그런데. 주인아, 뭐하냐? 인사해, 박건우.
건우? 내 남친. 언니, 진실 게임 할래요? 언니도 나 좋아하죠?